자, 댓글 좀 보겠습니다. 자, 카사비아님 댓글 볼게요. 영주형님, 식욕과 성욕은 정비례한답니다. 그런가요? 보통 그렇다고 하잖아요. 정비례가 뭐죠? 그대로 같이 간다. 같이. 식욕이 올라가면 간다. 성욕도 올라간다고. 아, 그래요? 성욕, 식욕 같이 가나요? 아니요. 반비례는 아닐 거 아니야. 반비례. 반비례요? 진짜? 배부르면 하고 싶지 않지 않아요? 배고플 때 하고 싶어요? 응. 아니, 배부른 거하고 다른 거지. 식욕하고. 그러니까 먹고 다르지. 싶어. 막 먹을 게 땡길 때 거기도 땡긴다. 밑에도 땡기고. 저기요. 거기랑 밑에랑. 네. 밑에 있긴 하죠. 위에 있진 않으니까. 그럼, 맞는 표현이죠. 네, 그건 맞아. 위아래가 같이 땡기는 거. 줄다리기 하나요? 네. 네, 위아래. 아니면 위에 땡길 땐 밑에는 네. 안 땡기는 거. 둘 중에 뭐냐.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 게 한쪽이면 된다. 아니면 둘 다 넣어야 되냐. 해소가 되나? 식욕과 성욕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먹는 거를 대단히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막 식탐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진짜? 그건 네. 맞아. 네. 식탐이 있는 편은 아니야. 네. 아. 그런 편은 아닌데. 술탐이 좀 있죠. 아, 술탐. 네. 때에 따라. 네. 술만 먹어야 돼. 그 성욕도 뭐 그다지 막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막 그런 거는 아니라서. 그럼 비례하는 거 맞나? 그런가 보다. 근데 식욕과 성욕이 정비례한다고 보다 나는 피로와 수면욕과 그 성욕이 약간 정비례한다는 거. 진짜? 피로할수록 하고 싶다. 약간 뭔가 좀 노곤노곤한 그런 느낌일 때 아니면 하고 싶어요? 밤새고 나서 한 새벽 대여섯 시 막 이럴 때 진짜로? 이럴 때 근데 그럴 때 있어요. 이럴 때 특이하다. 네. 이럴 때 뭔가 좀 그리고 쉬고 싶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좀 개운하게 좀 이렇게 그 분술의 욕구다. 네. 개운하게 한번 발사하고 발사 하고 싶다. 얍! 얍! 그런 느낌? 얍! 네. 뭐 방송이 좀 2주 만에 하니까 좀 이상해졌네요. 아니, 원래 그랬어요.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 아니, 아니. 원래 그랬어요. 느낌이 좀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원래 이상했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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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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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됐네요. 네. 네. 세상 중 비례? 식욕, 성욕. 식욕, 성욕. 식욕이랑 성욕. 식욕, 성욕. 비례? 아, 근데 둘 다 없나요? 예, 요즘 둘 다 없거든요? 근데 그럼 비례할 수도 있겠다. 넌 그러기엔 너무 어린 거 아니냐? 그니까요. 나이도 얼마 안 먹는데. 거의 비구니의 삶이에요. 별로? 식욕도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막 뭐가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원래 스타일상? 근데 막 음식이 땡기는 때도 있잖아요. 보면 쟤도 술 땡겨하는 스타일이야. 술이 땡기죠. 아, 술 땡겨? 근데 보통 여자가 생리하기 전에가 되게 식욕이 왕성했잖아요. 뭐가 먹고 맞아. 싶거든요. 근데 단 것도 땡기고. 그래. 그때 왜냐면 배란기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때 성욕도 올라가잖아. 그렇지. 배란기 때 성욕이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지. 그거는 아주 DNA 박혀있는 거니까. 본능이니까. 그래? 그렇지. 그때가 이제 번식할 수 있는 기회 아니야. 그때 행위를 해야 아이가 나오는 거니. 그 착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난 몰랐네. 원래 그래요. 그래요? 그냥 나는 꾸준히 하고 싶으니까. 아, 그래요? 적당히. 예예예.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적당한 욕구. 확 땡길 때가 있거나 막 그럴 때는 뭐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뭐 여성분들은 그럴 수가 있다. 아, 그렇죠. 그건 뭐 신체 구조상 그런 거지. 그렇지. 그 얘기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맨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가 덮치는 시기가 있다. 그래. 그때면 그때야. 그러니까 그때 비례하는 것 같아. 근데 아주 보면? 특이하게 그 생리 기간에 또 성욕이 올라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사람마다 만나봤어요? 다른 거니까 아, 그런 케이스들 많이 들었죠. 네. 꼭 남 얘기로 돌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와이의 사분이 오고 계십니다. 네. 네, 네. 자, 휴양지에서 넘어오고 계시고요. 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네. 교통 상황이 엉망입니다. 엉망이죠. 네. 잠기고 난리 났어요. 네, 한강 침수되고. 네. 진짜? 네. 난리 났어요. 잠수교? 어디? 잠수교 말고 그냥 다른 지구들도 많이 침수했어요. 아, 그래? 그래 와, 그래서 그 한강에 왜 그 화장실이랑 그 가건물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그걸 다 잠겼어? 올라와 있고. 아. 그리고 교통사고 지금 세 군데. 아이고. 올림픽대로 세 군데. 엉망이네. 난리 났어요. 난리야, 난리. 자,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성욕과 식욕이 비례하냐? 비례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있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이게 기본 욕구니까. 맞아. 이게 여성분들에게 더 해당되는 얘기. 그러네. 그럴 수도 있다고 봐. 그러니까 진짜 그 얘기, 아까 배란기 때 먹을 게 땡기는 거랑 성욕이 생기는 거랑 같이 갈 수 있는데, 남자는 조금 아주 연관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남자는 아니면 항상 너네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왜요? 아직 그럴 나이가 안 됐잖아요. 갱년기가 아직 안 돼봤잖아요. 아~ 그러니까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형은 갱년기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요? 전 전성기죠. 네. 아까 준 연예인으로서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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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 네. SS. 네. 많이 탔네요. 좀 탔나요? 직감해, 직감해.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네. 자, 그 다음 댓글.
여러분, 그 원래 그냥 저 그냥 할게요. 원래 처음에 이제 인트로를 하고 스타트 하잖아요. 근데 댓글을 읽고 있다가 문선 누나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다시 오프닝을 짤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81회고요. 네, 인사를 따로 하지 않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 그럼요. 예. 전 2주 만에 볼게 있는데. 예, 댓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 인사하는 걸로. 아, 네, 네. 그럼 또 이제 그거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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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이스타 이존 돌아왔습니다.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네. 정확했나봐. 예, 예, 예. 네네. 네, 네. 보고 싶었죠? 뭐, 예. 정확해서, 정확했어. 네네네네. 뭐, 우리 일단 댓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 댓글을 이제 먼저 읽으려다가 문선 누나가 있어야 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바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자, 여자친구랑 듣다가 영주형 말씀하실 때 경제권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걸로 이야기하다가 만약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하다가 개판이 났습니다. 각자 번 돈을 직접 각자 관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게 맞을까요? 참고로 저는 돈 관리가 하기 싫어서 맡기겠다는 입장이었고요. 여자친구는 요즘 세상은 서로 큰일 있을 때만 힘을 합쳐 평소에는 따로 관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위스키 둘 다 좋아해서 마시면서 식장 차를 듣다 간밤에 한 번 더 싸우네요. 이제 아. 그 영주 형이 모든 걸 그냥 좀 맡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혼을 생활 이어가고 계신 세 분과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신 한 분의 이야기를 좀, 저희가 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니까. 저를 괜히 기다리셨네요. 왜? 굳이 뭐 저한테 그렇게 들을 얘기가 없을 텐데. 도움은 안 된다. 네, 도움은 안 되는 얘기 재미는 있잖아요. 아. 반면교사. 근데 누나는 누나가 돈 관리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죠. 아, 각자 했구나. 아니, 아니, 아예 그냥. 없었어. 아예 돈이 없었어. 그래서 관리할 게 없어. 아니, 그래도 어쨌든 경제활동을 두 개 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점점 낮추고, 거의 안 했다고 그랬잖아. 얼굴이 시작한다. 아, 그니까 아예. 있잖아, 언니. 아, 누나가 때문이야, 놀았다. 아니, 그러니까 누나가 놀아도, 남자가 돈을 갖다 줬잖아. 아, 저는 일을 그때 거의 안 하고 있는데 하긴 했고, 그니까 그 제가 하는 일은 되게, 그때 방송은 하나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저 용돈으로 쓰고. 그래. 모든, 그니까 당연히 제가 이 돈을 안 버니까 모든 경제권과 그 돈은 다 이제 남편이 관리를 하는 걸로 하고 아. 제가 생활비를 조금씩 받는 걸로 했었죠. 그렇게 했구나. 결국 남자가 돈 관리를 한 거네. 근데 약조된 걸 받지 못했대. 그렇지, 그렇지. 받은 적이 별로 아, 없는 거지. 예. 이해됐어요. 네. 근데 그랬을 때 문제점은 뭔가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빵꾸를 내면 아하. 알 수가 없다 알 이거죠.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둘이서 돈 관리를 하면 같이 하면? 아니 따로따로 하면 한 명이 빵꾸 나도 내 돈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근데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 하면 내 돈마저도 예를 들어 내가 와이프한테 맡겼었는데 와이프가 빵꾸를 냈어. 그럼 내 돈도 빵꾸 내는 그렇지. 거잖아.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 자, 그러면 문선 누나가 봤을 때 어떤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는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관리를 진짜 오지게 못 하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돈 관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넘긴 것도 있고 왜냐하면 상대방이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또 시작부터 또 되게 힘드네. 그러니까 그 의지는 있었죠. 돈을 관리하면서 재테크도 하면서 아니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는 약간 의지는 있었죠. 나중에 그렇게. 보니까 의지 있었지만 나보다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건데 이제 그치. 몰랐던 거고 관리하기보다 일확천금을 노렸던 것 같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었겠지. 그래, 그건 인정. 그래. 그건 인정. 못하고 싶었지는 않았을 거야. 맞아 그럼. 근데 돈 관리를 좀 저처럼 좀 개념이 없거나 잘 못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더 잘한다고 생각이 되시면 전 맡기는 것도 추천해요. 아,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오히려 나와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여태까지 자기가 관리를 잘했고 앞으로도 둘 다 좀 잘할 사람 그리고 굳이 우리가 함께 합쳐가지고 돈 관리하지 말자 이게 합의가 되면 결혼 생활이잖아요. 합의가 되면은 저는 따로 하는 거 문제 없다. 오케이. 네. 자 보면은. 저희는... 자, 참고로 보배는 장염이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좀 아, 것 같기도 하고. 착해 보이죠. 네. 아, 좀 노랗다, 노랗다. 아, 진짜 노랗다. 한 달 아니야? 숙친 줄 알고 숙캠을 먹었는데 예. 어제. 아. 술 먹었구나 어제. 아니. 장염인데 술 먹었어요? 아니 맥주 한 캔을 먹었는데 다음 날 너무 미치겠는 거야. 아. 그래서 맥주 안주는 뭐였죠? 참치. 참치 회? 응. 아~ 참치 캔이 아니라 다행이다. 오추 참치면 그거 아니 참치 캔이었으면 오히려 탈이 안 났을 수도 있어. 아, 회를 사다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여름 회. 위험하지. 위험하지. 회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맥주 한 캔 먹고 내가 이렇게 못 일어나나? 진짜 많이 맞대인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고 술캔을 먹었는데, 그래도. 그게 아니었구나. 해결이 안 돼. 병원에 갔나요? 갔다 왔죠. 장염이라고. 네, 장염이죠. 약간 좀 그.
노란색 물감으로 얼굴 살짝 이렇게 칠한 것 같아요. 물 많이 해서 빠레트에 물 많이 탄 다음에. 네. 왜 청순해 보이는데? 청순해 그러니까? 보여요? 눈 떴는데 뭘 청순해? 이 너무 뭐 지금 원래 살짝 거야. 아프면 청순해 보여. 그래요. 아픈 거지만 이렇게 피부까지 저렇게 되면 청순과 좀... 청초의 차이가 있어. 그래? 어 아니면 창백. 창백. 아, 그냥 네. 노래요. 아 노래요? 노래. 어, 약간 누런 게 있어. 네. 그래서 좀 안쓰럽네. 아하. 네, 그렇네. 노래서. 네, 그래서 누런 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는 남편이 주로 하고. 남편이 주다. 네, 제가 이제 받아서 쓰죠. 제 용돈은 뭐 여기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는 내 돈이고. 그러면 그거는 내가 버는 거 내 돈, 남편이 버는 거 중에 상당부분 내 돈. 근데 이 본인이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 네, 남편이 일단 저의 경제관념을 불신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잘하는 쪽이 하는 그래, 게 맞지. 잘하는 게 하는 잘하는 사람이야지. 남편분은 그럼 그런 걸 좀 잘하는 스타일이고. 그래도 그 재무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봐도 그닥 그렇게 탐탁지는 않아요. 아하. 아니, 재무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네, 재무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럼 잘하겠다.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근데 그런 하지. 것들이 이제 그 중이 자기 몸을 못 감다고 남의 거를 잘해도 자기 돈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아. 네, 라는 생각? 자, 그러면 약간 초점이 갑자기 없어졌는데, 왜 그래요? 네. 저희는 늘 재무관리? 되게 많은 다툼의 주제가 또 이거 이거군요. 아직까지도 합의가 안 됐죠. 아, 그래요? 근데 라니. 갖고 오고 싶어요, 경제권? 아, 왜냐하면은, 내가 완전히 가져온다는 느낌이, 아, 그리고 내가 봤으면 좋겠어. 아. 왜냐하면 못 믿겠어요. 아, 그럼 서로 지금 오픈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보고 체계예요. 아. 보고 체계. 아하. 근데 각자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약간 따로 있죠. 그치, 그러니까. 돈이 따로 놀죠. 근데 따로 모으는 건 아니고 계속 뭐 빚 갚고 있으니까 제가 돈 보내주면 이제 남편이 그거를 갚고 생활비는 제가 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버는 돈은 또 빚 갚는 데 쓰고. 그러겠죠? 아, 그러게. 아, 그러니까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그 계좌의 내역들을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아~ 그냥, 아, 그러고 있구나. 그렇겠구나. 이런 분들이 상당 부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남편분들이 안 보여줘. 그 정도? 계좌를. 안 보여주고 싶어. 본인인지에서 이거를. 이쪽은 보여줘요? 저는 제가 볼 생각을 안 하죠. 아, 그래요? 아, 보고 싶지 않다? 근데 가끔 물어는 봐요. 물어봐서 뭐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제 지출이 얼마나 되고 이걸 서로 줄여보자. 아하. 이렇게 뭐 분기별로 아니면 반년에 한 번씩 그런 건 있죠. 자, 그러면 이쪽. 저는 약간 좀 혼재돼 있는데. 아, 혼재? 네. 뭐냐면 일단 돈을 벌면 제가 거기서 우리 집안에서 나가야 될 그 계좌에 돈을 그 뿌리는군요. 넣어주고, 넣어주고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들. 필수적으로 나가는 뿌려주고 그리고 내 카드값을 빼고 얼마나 빼요? 아니 그날 그날 나가는 만큼만. 오케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 용돈식으로 이 정도까지만 써 그거 없어요. 알아서 쓰는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왜 주 경제 주체가 지금 형이니까. 네. 그러고 나서 와이프한테 다 보냅니다. 나머지는 다. 네.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근데 그 돈에 나갔을 때의 그런 알 수는 있지 한마디로 주는데 이 빌릉빌릉 나가는 거 문자 알림 와요. 알림은 다 온다. 네. 근데 그런데도 못 쓰는지 또 우리 빚이 대출이나 이게 얼마 남는지 모르잖아요. 네. 와이프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고 마이너스가 얼마고 이번 달에 얼마 플러스고 이런 거를 항상 보내줘. 제가 보내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정도의 빚이 있는지 알아야. 알아야지. 제가 또 어떻게 또 계획을 짜고 또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알아달라고. 현재 한 2년 됐어요, 그렇게. 그러면 이거는 사실 재무관리를 형수가 한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재무관리의 약간 느낌이 우리가 결혼했을 때의 그런 경제에 대해서 싸운다는 게 저는 약간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이 부부끼리 살다 보면은 집이라는 문제도 있고 무슨 차 할부 이런 문제도 있고 빨리 빚을 갚고 싶기 때문에 남편들이 뭐 돈을 좀 벌어도 용돈을 조금만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경우도 있지. 여자가 완전히 쥐고 뭐 돈을 버는데 너는 한 달에 20만 원만 써. 이런 경우도 있죠. 저는 그런 거는 못한다. 아, 그건 안 되나. 나는 빚을 천천히 갚더라도 약간 좀 요즘은 또 마인드가 달라졌지만 이전에 결혼 초기에도 그랬을 때도 그렇게 와이프도 얘기하지도 않았지만 아니 30대면 젊잖아요.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때 가서 뭐 대단한 게 한 거 아니고 그때만 할 수 있죠. 근데 그 돈 몇십만 원에 그러는 거는 좀 슬프잖아. 뭔가 스스로가. 근데 자기가 못 벌면은 참아야지.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일하고 버는데
다른 어떤 취미 생활이나 내지는 뭐 친구들 만났을 때 약간 쪼들려서 못 만나거나 이러면 너무 우울하지. 좀 우울할 그치. 것 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내가 쓸 수 있는 만큼은 써야지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와이프의 카드 값이나 그런 것도 저도 모르고 내역이나 이런 거 모르고 와이프도 제가 카드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어떤 그 내역이나 카드 이런 내역과 모르고. 관련해서 그런 거는 모르고 네 그 정도 수준 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의 댓글로 다시 돌아가서. 전담하는 게 맞을까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답은 없다.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네. 근데 저도 와이프를 믿기 때문에 약간 특이한 것 같아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돈을 아니 돈을 맡기겠다는 입장이고 여자친구는 따로 하면 된대. 근데 보통은 안 준다고 해서 그치, 싸우는데. 그게 문제거든. 조금 독특해. 맡기고 싶어서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싸울 이유는 좀 나도 없지 않나. 네, 맡긴다는데 그치? 그럼 여자친구는 귀찮아. 주지 마 이거 아니야. 근데 그거죠.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런 걸 수도 있어. 함께 하는 거 아니야? 함께에 대한 욕망이 강했을 강했을 수 있어. 맞아. 왠지 섭섭한 마음. 근데 야, 우리가 같이 벌면 같이 모아서 모두 하고 네가 관리하든 내가 관리하든 같이 해서 하나의 꿈을 향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얘기로 추측해 보건데 여자분은 본인이 버는 돈은 본인이 좀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사실 누군가 한 대 모아서 정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공동의 목표를 잡아야 되잖아. 맞아. 그러기는 싫다의 느낌일 수도 있죠. 아니, 또 여자들이 은근히 들어가 돈이 많거든요. 뭐가 있죠? 뭐 그냥 뭐 미용실을 간다든가. 장염 약값. 그 정도는 낼 수 있지. 나는 그 정도는 번다. 아 근데 네 얼굴 보니까 약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아, 주사 한 네 마 맞은 거 아니냐 지금? 네. 미용실 가면 돈 많이 들어. 많이 들어. 1-20만원 금방 나와.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여기서 약간 좀 우울한 상황을 살펴보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여자 친구가. 그러니까 남자친구보다 두세 배 더 버는 거야. 아, 쉽지 않아. 야, 내가 너보다 버는 게 두 배가 넘는데, 뭘 합쳐. 그런 느낌. 가능하지. 네. 그런 느낌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다양한 가능성이 있죠. 너는 임마 200 쓰고 나는 500 쓸 거야. 이러면은. 근데 왜 합쳐? 네. 합치면 완전 이게 불리한 경우. 그렇지.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이 없지만, 어쨌든 결혼을 하신다면은 결혼에서는 진짜 무조건 서로 간에 합의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춰야 돼요. 합의 안 되면은 맞아. 결혼하지 마. 그래. 합의는 돼야 돼. 합의는 돼야 돼. 합의가 돼도 어그러져요. 그래. 그러니까. 저희는 합의를 했던 건데 어그러져. 계속 조율을 해 나가야지. 합의를 했었는데 한쪽에서 보고를 제대로 안 하는군요. 아니 합의를 원래는 저한테 맡기기로 하고 결혼을 한 건데 이제 남편이 입장을 바꾼 거죠. 내 건 내가 하겠다. 그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억울한 거죠. 그 사기 결혼이다. 아, 마치 선거 공약처럼 철회한 거잖아요. 이거 돈 문제 사실 제일 예민한 문제. 그렇지 예민하지. 제일 예민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만약에 좀 이걸로 깊이 골이 좀 들어간다 그러면. 문제 생깁니다. 문제 생겨요. 그래서 제일 크게 문제 생기는 거 중에 하나죠. 돈이에요. 그 신혼 초기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얼마 정도 벌어다 주면은 넌 괜찮겠냐. 나랑 얘기한 적 있나요? 물어봤어. 얼마 얼마야? 정도 된대. 그래서 내가 무조건 그 정도는 그 돈은 무조건 맞출 거야. 어떻게든 해올게. 어떻게든 해올게.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맞춰주나요? 대출 받아오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아니요. 무조건 맞춰줄게라고 했는데 그게 큰 금액도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 우리들이 애 낳고 알콩달콩 살 수 있지 않을까? 거다. 자기도 돈을 버니까. 당시에는. 그래서 몇 년 전이야 벌써. 7, 8년 전이지. 그러니까 오래됐지. 무조건 맞춰줄게 해서 한 번도 빵꾸 난 적은 없어요. 근데 우와. 그런 멋있다. 말을 했던 그때 당시에는 내가 돈 잘 벌 때도 아니었는데 이제 낮은 수치였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는 와이프가 고마웠죠. 자기도 돈 버니까 고마웠는데 네 뭐 그런데 뭐 지금은 뭐 네 너무 고맙죠. 그거에 발판이 돼서 네 제가 반대로 제 와이프가 복직을 하면 아, 그 돈 네가 써라. 나는 노터치 하겠다. 네가 버는 거. 네 이렇게. 아, 근데 얼마를 무조건 벌어다 주겠다고 하고 한 번도 그거를 대단하다. 약속을 안 져버렸다는 게 대단하다 진짜. 근데 그 벌어다 주고 뭔가 계속 뭔가를 하고 하면서 그 와이프 마이너스 통장은 더 많이 늘어나긴 했죠. 벌어다 주는데 벌어다 주는 것보다 마이너스가 사실 토탈에서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과연 그것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왜냐하면 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제 뭘 한다고 하면서 장비 사고 뭐 이렇게 부스 만들고 이런 걸 미리 투자할 투자지 투자자. 이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거라고 그렇지, 봐요. 투자지. 그런데 와이프가 이제 같이 협의하에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해준 거고. 그렇지. 그런 느낌이죠. 그 같이 공동으로 할 때 가장 큰 단점
마음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카드 내역까지 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그게 좀 저는 예민하면서도 아 좀 뭐랄까 싸움에 좀 불씨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검열받는 느낌도 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돈을 좀 모아놨어 어쨌든 내 용돈에서 근데 뭐 카드 내역이나 뭐 이런 게 나가면 뭐 갈 거 아니야 어디에 썼는지 뭐 회식 같은 거 하거나 뭐 후배들 만났을 때 좀 비싼 술을 쐈어 한 20만 원 30만 원 그걸 잘 먹고 왔어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술값으로 20만 원 30만 원 아니지 않아? 그러면 나는 존나 빡칠 것 같거든. 그치.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카드 내역은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맞아. 한다는 거는 나는 싸움에 불씨가 된다고 생각해요. 토탈 액수만 공유되면 된다. 근데 은근히 카드를, 그러니까 내 카드를 남편한테 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 친구들은 보면은 신용카드 내역이 와이프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한 카드 통합을 해서 쓴 다음에 그걸 전체로 공유하겠다라는 개념이네? 어디다 썼는지 다 알아야 되겠다. 알겠다 이거지.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도 초반에 남편 카드, 이제 가족 카드 만들어서 쓰다가 그게 제가 쓰는 게 내역이 남편한테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걷고 있는지 그 동선까지 다 알고 있지. 맞아. 나도 불편한데 그 받는 사람도 되게 불편한가 봐요. 그래. 그리고 나중에는 그 문자 안 오게 이렇게 차단해놓더라고요. 그래. 이게 카톡 보는 것만큼 내 개인적인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야. 왜냐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엄마 만났는데 아버님하고 가족끼리 만난 우리만 만난 거 잠깐 근데 막 갈비집에서 20만 원 30만 원 나온 거야 그런데 막 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는 국수 하나 사주더만 니네 엄마는 뭐 고기 사주고 뭐 그것도 고기도 뭐 소갈비 뭐 이렇게 하면서 불씨가 될 수 있어 될 수도 있어 그런 맞아 괜히 기분 나쁘고 뭐 아주 넉넉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닌 케이스인데 이런 일이 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건 어때요? 이거 인터넷에서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 아 근데 식장 탓으로 이렇게 재밌었나요? 오랜만에 오니까 좋죠. 재밌네요.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어때요? 준 연예인과 그 방송하는. 저 그립지 않았나요? 언니 그 안녕하세요. 얘기를 하고 가서 네. 이게 댓글이 끝나야 다시 그걸 하거든. 네, 네. 준 연예인 네, 안녕하세요. 못하잖아. 안녕하세요. 본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네. 네. 재밌었네요. 선생님 너 없을 때 SS 얘기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원 형이 또 본인 안 나왔던 방송을 다시 듣진 않거든요. 아니죠. 네. 확인은 안 하니까. 나왔던 걸 들어요. 네. 아. 네. 그립지 않았나요 제가? 전혀 그런 느낌은 없었고 빨리 그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웠습니다. 네. 그리웠습니다. 네. 아니에요? 네? 누나 아니에요? 아니 그리웠어. 되게 사실은 올 때 오늘 인스타참 오는구나 오랜만에 같이 하네 이러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왔는데 네. 네가 먼저 얘기하니까 얘기하기 싫어요. 네, 네가 반갑습니다. 먼저 이러니까 저는 반갑습니다. 네. 난 얘기 안 할 거야.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네. 아, 뭐요? 여행. 아 여행 즐거웠어요. 네 힘들었지만 네. 재밌었습니다. 좀 쪼그라드신 것 같아요. 아, 힘들었어요. 어깨가. 진짜. 가장의 무게가. 아 힘들었어요. 아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아이들 노는 게 피곤하긴 하니까. 피곤하지. 행복하지만 힘들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이요? 네. 네. 아 제가 알고 있던 얘기하고 그 여성분이 돈을 관리하는 케이스였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짤이에요. 네이트판에 올라왔었던 겁니다. 여성분이 글을 올린 거였어요. 판단 좀 해달라. 남자가 어떻게 조금씩 용돈을 30만 원인가 받아 썼대. 근데 무섭고. 어떻게든 모아서 막 그 이 밥도 싼 거 먹고 이렇게 모았는지 1년인가 2년 만에 그 게임기를 산 거야. 플레이스테이션. 본인의 용돈을 아껴서? 아껴서. 대단하다. 근데 그걸로 싸움이 난 거야. 왜? 이 내역을 보고서 이거 무슨 돈으로 샀냐. 너 딴 데 어디서 딴 걸로 돈 그거 빼돌리냐. 그랬는데 내 용돈 아껴 산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써야 된다. 이걸 올려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올렸는데 댓글 분위기 안 좋은 거야. 본인 용돈 본인이 아껴서 샀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해야 되겠냐. 그래. 근데 거기 이제 덫으로 붙인 게 기왕이면 그렇게 모아서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가족들과 식구들을 위해서 쓰는 게 맞지 않냐. 야, 그거는 그거는 너무 욕심이지 않을까. 이거는 여성분이 봐도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자기 용돈을 자기 용돈을 아껴서 그렇게 하는 남자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래. 너무 예쁘지. 맞아. 네. 그거는 엉덩이 두들겨 줄 일이지. 그렇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그거래. 밥도 막 한 끼 덜 먹고. 아유. 그걸 사고 싶어서 모았나 봐.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보면 싸다면 싸고 비싸면 비싼 그건데 엄청 기간이 오래 걸린 거죠. 한 달에 30만 원을 쪼개서 모아도 얼마 받겠어. 큰 즐거움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좀 기분 잡쳤겠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거랑 같은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그 플레이스테이션을
유명한 짤방 있잖아. 욕조에 물 담가도 갖다 저 물 속에 그건 아니야. 시켰더라고. 그거랑 똑같은 거 딴 거였을 거야.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실제로 누가 그래서 와이프가? 이게, 와이프가. 이게 모티브가 돼서 어떤 드라마의 한 씬에 나오기도 했어. 그럼 너무 빡칠 것 같다. 돌아버리지. 아니, 그러니까 약간 난 그러면... 무조건 이혼. 그 정도면. 그래 진짜 나는, 이혼할 만해. 나는 왜냐면 그게 아니고 단순히 오락기 문제가 아니다. 오락기 문제가 아니야. 그 평 약간 나는 평생 갈 것 같아. 그 충격이 그거야 그냥. 아, 나 개무시하는구나. 나를 완전히 개로 보는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내가 그 상대방에게 하는 앞으로의 행동이 스스로가 두려워서, 아니, 아무것도 안 될 거지. 그 생각하면 걔가 무슨 행동을 하던가 그랬을 때 내가 이해할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도 실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단 1의 이해심도 없어질 것 같아. 앞으로 그 그래. 사람을 상대하면서 맞아. 그런 사건이 있으면. 나한테도 그럴 것 같아. 엄마들은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뭐 만약에 150만 원을 받았어 한 달 생활비로. 그럼 어떤 엄마들은 그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걸 사면 현금으로 사면 10% 할인이 되잖아요. 그거를 자기 용돈으로 쓰는 거지. 근데 그런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랑 지금 플스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것도 있었다. 뭘 사겠다 그랬어. 근데 이제 둘이 티격태격 했어. 안 된다. 사야 된다. 사고 싶다. 안 된다. 사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보니까 이거를 당근마켓에서 갖다 판 거야. 헐값에. 왜? 꼴보기 싫으니까. 상대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를 사왔는데 한 50만원을 팔아버린 거야. 어머, 어떡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해서. 어떡해. 정말 죄송한데. 너무 죄송한데. 이런 사연이 있다. 이러이러한데 다시 좀 어떻게 안 되겠냐. 뭐 돈이라도 어떻게 드리겠다 그랬는데 싼 값에 사갔잖아. 싫다. 근데 그 사람한테 사실 따줘도 못 썼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 또 어떤 케이스는 아 그랬냐. 내가 그냥 그 값에 다시 돌려주겠다.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안타까워서. 안타까우니까 같은 남자로서 불쌍하다.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반대로 나는 싫은데요. 이런 경우도 있었고. 왜냐하면 그 제품이 좀 구하기 어려워서 어려운가 봐. 형도 본 글일 거예요. 인터넷에 유명한 글들 중에 하나예요. 제품이 좀 구하기 어려웠던 맞아. 거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람도 솔직히 얼마나 큰 횡재야. 그 값에. 그렇습니다. 또 그러니까 근데 극단적이긴 한데 사실 그렇다? 맥락을 봐야 돼요. 모든 일은. 여기 무슨 맥락이? 여기는 맥락 보기 힘든데. 아니 그 어떻게 살아왔는지 맥락은 봐야 돼. 왜냐면은 늘 남자가 뭔가 자신을 위한 투자만 아끼지 않고 가정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랬다면 뭔가 여자분은 맨날 쪼들리게 살고 있는데 그랬다면 사실 극도에 또 누적돼 있는 것이 얼마나 한 건지도 모른다. 그래, 모든 일은 맥락을 봐야 하니까. 근데 또 아까 나도 만약에 여자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뭘 사왔다. 그러면 나도 어디 던져버릴지도 모르지. 적당히 해라. 근데 아까 전제가 있었잖아. 그 뭐지? 아내분이 돈을 되게 잘 벌고 남편분이 못 버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쪼들리지는 않았었겠죠. 나 뭐 이런 일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아까 전에 그랬지. 시작이 그거 아니었어요? 아내분이 훨씬 잘 벌고 남편이 좀 못 버는데 남편한테 용돈을 주는 입장이었다. 아 이거는 그냥 아예 다른 거. 다른 얘기였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맞죠. 자 다음 댓글도 보겠습니다. 이동 달나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영정님 멋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그것도 이해 못해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배려받은 거 고마워할 줄 알고 또 받은 만큼 배려해야지 생각하시는 모습이 쪼다 같지 않고 현명하게 느껴집니다. 쪼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봤을 때는 배려의 어떤 그 범주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같은 상황을 보고 긍정적 재평가, 긍정적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걸 본 적인데 그런 느낌이세요. 캠핑 재밌게 다니십시오. 보내주셨고요. 자 주무시나요? 영정님 나오셔서 들었는데 다른 패널분들도 편하게 느끼시는 것 같고 자연스러워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정님처럼 주어진 것에 대해 만족하는 센스도 때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필요하죠. 결혼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편안하죠. 맞아. 결혼 생활을 현명하죠. 그분이 속이 얼마나 타는지 아세요? 네, 네. 모릅니다. 결혼은 때대로 그렇게 세뇌를 걸어야 합니다. 안 그럼 못 살아. 아까 뭐하러 결혼하니? 그러니까요. 뭐 그러잖아. 결혼은 세뇌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본인 네. 세뇌 당했나요? 세뇌 당했다기보다 스스로를 세뇌하는. 스스로 세뇌해야 된다. 네, 상대방 세뇌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세뇌를 하시죠? 나는 행복하다. 그래야 행복해지죠. 그렇죠. 세뇌를 해야. 여기 나오잖아요. 긍정적 재평가. 저는 모든 고난들을 이제 긍정적 재평가를 하죠. 그래요? 거짓말하고 있네.
엄청 흔들리는데 지금 어딘데? 내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단어의 뜻과 당신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단어의 뜻이 다른 것 같은데. 하니까 이 정도 사는 거야. 아, 네. 그게 다 하고 안 했으면, 있는 거다. 네네. 네. 어떻게 근데, 긍정적으로 재평가하죠?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못하는 거야 지금. 없어. 아, 없어. 없어. 그냥 야, 스스로 있는 긍정도 부정으로 바뀌겠다. 그냥 아니야. 스스로 지금 그렇게 생각해봤어. 나는 긍정적 재평가를 한다. 하기 때문에 살죠. 안 그러면 못 살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저는 결혼할 때 약간 진짜 세뇌처럼 스스로 자기암시한 것 중에 하나가 여유로운 삶이 이제 나한테 없다. 그 말이 뭐냐면은 뭐 진짜 쪼들리게 살겠다가 아니라 사치는 없다 내 인생에. 되게 성실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해서 뭐 먹고 입고 쓰는 거 노는 거를 그냥 완전 그 결혼한 1, 2년 전부터 대폭 다 줄였어요. 잠깐. 아. 그리고 결혼을 사는데 진짜 그런 거에 대한 저 니즈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비를 왜 늘림을 줄일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힘들다.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약간 된다. 이런 타입이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영화 Get Out 보셨어요? Get Out! Get Out에 보면은 왜 세뇌당하잖아.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 거기 왜 이제 새로 수술 받은 사람들은 네. 그 흑인들 젊은 몸에 아주 늙은 노인들이 들어간 그렇죠. 건데 그 흑인들의 그 자아가 왜 저 밑에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그래. 이 겉으로 행동하는 거는 그 백인들의 뇌인데 흑인들의 자아가 가끔 눈물을 막 흘리잖아. 그게 뭐 내가 그때 눈물을 흘렸던 거 아니야. 그 백인들아. 웃고 있는데 아니 그런 것처럼 주지르는 거.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외출하려고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신다가 울었어? 신발장 앞에 이제 거울 큰 거울이 달려있는데 거울 안에 내 모습을 보고 갑자기 막 눈물이 나. 아, 진짜? 그래서? 그냥 뭔가 초라해 보이는 느낌? 그런가 봐. 아,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애써 신발에 뭐 구두가 빵꾸나 있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구두가 빵꾸나 나면 진짜 아 약간 너무 절약하다. 예. 힘들어 구두가 빵꾸나 해준 구두 아닙니까? 그렇죠. 구두에 달린 거지. 아, 구두가 빵꾸는 안 나. 웬만하면 거지, 그 정도는 이제 검정고무 신 느낌이고 약간 이제 그러니까 뭔가 저 밑에 묻어두었지만 뭔가 그런 욕망 그런 게 있는 거야. 아쉬움이 갑자기 눈물 막 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스스로 세뇌는 저는 약간 그런 거였어요. 부부 생활하면서 세뇌라는 게 뭐 금전적인 그런 거가 아니고 그냥 참 예쁘다. 참 좋은 여자랑 결혼했구나. 이거 방금 말하면 되나요? 괜찮아요? 아니 논란이라기보다 아, 좋은 여자는 보기를 참 예쁘다 이런 거는. 아니 왜 예쁘다 좋은 여자다 참. 내가 보기 이거는 편집인데. 아니 들어봐요. 아니 맞다 이게 뭐냐면 그거를 더 극대화 시키는 거지. 좋은 여자인데 참 좋은 여자랑 결혼했구나. 예쁜 여자인데 참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하면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 이거는 그러면서. 당연히 좀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결혼하기 초반보다 와이프가 나이는 먹었지만 더 아름답다. 더 이뻐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정말 그래서 그런지. 말이 길어진다. 생각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아, 정말 그런 건지. 세뇌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아, 어쨌든.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건지. 내가 나비 꿈을 꾸는 건지. 스스로 내가 나방인 건지. 나방인 건지. 잘 모르겠으나.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긍정적인 상황은 만들어진다는 거죠. 서로에 대한 맞아, 감정이 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분은 클립으로 본인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와이프도 똑같은 마음이라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스스로에게 쇠뇌라고 했지만 저는 상대에 대한 노력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저 나방된 건가요? 네. 아니, 나방 말고 것 같아. 뭔가 더 붙여주고 싶은데 네.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없어. 아니 근데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네. 네, 몰라. 필요하다. 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남편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근데 아무리, 이런 부분. 근데 그러게 있어요. 왜 수습이 아니야. 덧붙이는 거야. 수습이 아니고. 내가 보기엔 초조해 보여. 그렇게 정말 안 보이는데 아무리 세뇌한다고 한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없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네? 요만큼만 있어요? 크기는 모르겠어요. 크기는 모르겠으나 있어요. 있기 있어? 때문에 그게 없진 않아?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 또 이렇게 좋게 보는 마음이 커지는 거죠. 아예 없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그런 마음이 진짜 없으면 이런 거 안 됩니다. 조금은 않다. 있다. 조금은 예쁜 게 있다. 네. 그렇죠. 있어요. 조금이 아니고 네,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분 다시 약간 눈물 흘리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요? 괴롭. 네. 너 진짜 괴롭된다. 나는 행복하다. 아, 해야 돼. 근데 이 세뇌라는 말은 보배가 있잖아요. 맞아요. 어, 네. 어떤 뜻을 했는지. 그렇잖아요. 나 세뇌하고 있나요? 내 느낌과 비슷한 거, 내 설명이 괜찮아요. 내 그렇게 말 더듬어. 비슷한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죠. 멋있다, 아니, 되게 며칠 전에 이제 같이 첫째 등교시키고 나서 같이 같은 반 엄마랑 오면서 갑자기 그 언니가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4학년, 1학년이야, 아들. 아니요. 4일. 근데 언니가 갑자기. 근데 지금 내가 왜 아이를 낳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가끔 현타가 온다? 이런 거 아침에. 무슨 느낌인지 알겠는데. 힘들면 그치. 그래서 아이가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그러고 왔지. 아니, 세뇌하는 그 거지. 최근에 저랑 되게 친한 동생이 결혼해서 강릉에 살거든요, 지금. 아기 낳고. 근데 오랜만에 서울에 왔어요. 예. 그래서 딱 만났는데, 진짜 저를 얼굴을 보자마자 거의 울어? 눈물을 막 터뜨려요. 어, 진짜? 누가 보면 진짜 남편이 구박하는 것처럼. 근데 아니, 되게 잘해주고 정말 시부모님도 너무 잘해주시는데. 그래서 야, 왜 이래 막 이랬더니 아,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났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기가 아직 8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되게 제가 봤던 어느 엄마들보다도 방송했던 친구라서 아주 에너제틱하고 아기를 너무 이제 이렇게 밝게 잘 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배가 말한 것처럼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현타 오는 타임을 그런 게 없을 순 없지. 그래. 있지. 누가 근데 했어.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애가 너무 예쁘고 애를 키우는 삶이 너무 행복한 거지. 근데 하지만 그게 세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힘들긴 힘들지. 본인을 그래. 좀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멘탈 강하고 한 사람이라도 힘들 때는 힘들거든. 그렇죠. 힘들니까 힘들겠죠. 야, 힘들 때는 좀 이렇게 좀 단단히 말렸어. 네. 아까부터. 아니야, 안 말렸어요. 저 괜찮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온 게 이 여자는 참 예쁘다. 그게 문제야. 아니야. 세뇌를 그렇게 세뇌. 나는 세뇌를 한다. 자, 이 여자는 진짜 예쁘다. 조민아. 예쁜 거다.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건 이게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게 내가 원래 제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그게 특이해요. 아니,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네. 문제 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과연 그럴까?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얘기하자마자 깜짝 놀랐어. 야, 내가 그 후토크를 들으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네, 그런 거죠. 아, 난 너무 뜨악했어. 뭘 뜨악해? 갑자기 예쁘다부터 오 왜 이래?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요. 네네. 힘들면 힘들어요. 네,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당연하죠. 네, 그렇죠. 힘든 건 힘들다고 인정해야 돼. 네. 네네. 힘든 건 힘든. 그렇습니다. 일이에요. 맞아요. 네. 힘듭니다. 그리웠습니다. 네네네. 네. 보고 싶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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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시엔탈 주율 넘버원 81회 본격적으로 네. 댓글도 받고 네. 또 세미셀럽도 네. 인사를 드렸습니다. 일단 초반부터 본인의 자기 세뇌. 그러게 네. 예쁘다. 여자는 참 예쁜 여자다. 좋은 여자다. 좋은 여자다. 그런 영화도 있지 않나요? 나에게 너무 예쁜 그녀 이런 거 있잖아. 내겐 너무 벅찬 그녀. 가벼운 그녀. 가벼운 그녀. 맞아. 맞아. 벅찬 그녀가 아니구나. 가벼운. 벅찬 그녀 있죠. 어떤 게 벅찬 거예요? 평소에 키? 아니야. 너무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리고 너무 벅차오를 때가 있죠. 네. 네. 그래서라도 수습하자. 그러니까. 네. 아, 수습이 아니라니까. 수습이라고 하죠.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을게. 저는 수습할 게 없습니다. 네. 저는 이건 와이프가 이 방송을 봐도 저는 당당하다? 따뜻해요. 그럼요. 어떤 느낌인지 그래. 와이프도 기분 좋아할 거예요, 보면서. 그래요? 네, 그럼요. 이 여자는 참 예쁜 여자다가? 이 여자는 참 생겼다라고 안 했잖아요. 참 예쁜 여자라고 했는데 왜? 아니, 참 예쁜 여자라는 걸 하니까. 세뇌한다고 하니까. 더 극대화시킨다는 거지. 더 극대화. 예쁜데 더 예쁜. 더 예쁘다. 참 예쁘다. 네, 더더욱 더 예쁘다. 그리고 남편이 저렇게 속으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 맞아. 만약 남편이 있는데, 여보, 나는 그렇다? 어쩔 때 여보가 진짜 이쁜 건 맞지만, 만약 남편이 이쁜 건 맞지만, 어쨌든 스스로, 아, 정말 참 예쁜 여자다, 더 좋은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더라? 마음가짐이? 이러면. 근데 이거지, 여보. 난 항상 여보가 예쁜 여자라고 날 세뇌시켜.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지. 나쁘지. 왠지 알아? 네가 지금 되게 껄렁껄렁한 거야. 지금 완전히, 여보. 나는 네가 그냥 이쁘다고 그냥 세뇌시켜 이렇게 하면 당연히 기분 나쁘지. 진짜 아니지. 깜짝
예요? 아니 그렇게 껄렁껄렁 얘기하면 그게 세뇌예요. 세뇌가 안 될 것 같은데 자, 힐러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입니다. 탈모 증상 완화에도 효과가 아주 뛰어나고요. 역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두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샴푸다. 두피는 멀쩡하신가요, 두 분 다? 항상 화가 많으면 아 열이 뻗치나요? 두피는 안 좋죠. 저는 그렇게 못 느끼는데 항상 미용실 가면은 두피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가 많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나요? 아 머리에 지금 열이 많다. 두피 관리 해야 한다. 근데 진짜 두피가 스트레스 받으면 뜨끈뜨끈해진다. 머리가 뜨거워. 머리 괜히 김난다는 얘기가 있는 게 그래, 아니야. 그래 맞아. 네. 맞아. 정확한 비유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요즘은 워낙 더우니까 또 온 국민이 머리에 열받는 시기도 하죠. 맞아요. 그럴 때 이게 샴푸 힐러소피 써보신 분들은 쿨링감. 약간의 멘톨 느낌?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힐러소피 샴푸를 저도 계속 쓰고 있는데 예. 아침에 참 좋은 것 같아요. 파한 느낌이 파야. 파한 느낌이 있는데 뭔가 좀 급하게 감다가 이게 뭐 눈에 들어가요. 아, 그럼 눈이 확 떠집니다. 아, 잠을 깨는 용도로. 파! 진짜 완전 눈이 확 시원해지면서 이게 옛날에 아, 진짜로 확 날릴 수가 있어요. 그거 있잖아. 고시 보는 분들이 여기에 이거 안티파민 바르고 물파스 바른 다음에 네. 공부해야 돼. 이거 그 느낌으로 아침에 확. 네. 그래서 눈에 물 감을 때 살짝 눈에 약간 뭉쳐봐라. 들어가게 하는 눈썹도 것도. 감고. 네네. 하면서 예. 그러면 확 느낌 나. 눈썹도 많아질라나? 네,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자, 샴푸랑 같이 바디워시 로션이 있는데 이거 3+1 세트 상품 판매 중입니다. 기왕이면 사실 같은 라인으로 쓰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럼요.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 샴푸 플러스 샴푸 이것도 가능해요. 이거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대로. 됩니다. 이 다른 제품 역시 비건 성분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다 전신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습하고 이럴 때 더더욱 두피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럴 때 제격인 제품 바로 힐러소피 퍼펙트 탈모 샴푸입니다. 자, 라니가 지금 뜯고 있는 게 바로 소백지향의 홍삼앤 아르기닌입니다. 한포 하시죠? 먹어야죠. 예. 오늘 아침부터 달리고 왔어요. 아, 일 많이 했나요? 네. 5시간 강의. 오. 연장으로? 돈 많이 벌었겠다. 맛있는 거 사줘. 부침개 사줘. 부침개 잡술래요? 자, 시장 탈출을 듣고 구매하셨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아주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냥 구매하시지 말고 구매를 하신다면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소백장도 마찬가지고요. 아, 맛있다. 6년근 홍삼 플러스 아르기닌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래? 좀 이렇게 잘못 빨아먹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손가락에 있는 것까지 아주 쫙쫙 빨아먹고. 맛있어, 근데 이게. 맛있어요. 홍삼 같지 않고. 향이 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르기닌 드셔본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이 약간 그 비릿한 향이 있습니다. 근데 복숭아 향이랑 홍삼에 적당하게 쌉쌀한 맛이 있기 때문에 맞아. 주원 형은 나중에 먹으려고 이렇게 턱에 독질 묻혔잖아요. 왜요? 섹시한가요? 아, 네. 더럽게 섹시하네요. 네. 아, 네. 자, 피로회복, 체력 충전에도 좋고 이거는 꼭 뭐 홍삼을 어르신들만 드시는 게 아니라 30대 그리고 10대 학생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장복을 해야 여러분 그 체력이 딸리면 짜증을 많이 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짜증이 많은 사람들 생각보다 체력 때문에 짜증내는 사람이 그럼요. 많습니다. 기력이 딸리니까 힘들어 보니까 괜히 짜증스러워지는 거야. 그러면 일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됩니다. 맞아요. 이런 분들 모두에게 홍삼앤 아르기닌을 추천을 드리고요. 위생적으로 포로 포장이 되어 있고 들고 다니면서 혹은 뭐 신발장 위, 정수기 위 아니면 책상 위 이런 데 보관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건강 충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백지향 홍삼앤 아르기닌입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치 구름 같은 아이스크림 크림 이거 믿고 쓰는 팟캐스트에 광고를 하는 제품 중에 가장 롱런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기존 제품에서 이제 고객들이 이런 게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개선을 해서 새롭게 제작을 했고요. 원래 이 기존 마유 성분, 좋은 이 말기름 성분이 있었잖아요. 제주 마유에다가 시어버터까지 넣어서 더 저자극으로 좋은 성분들을 함유했고요. 역시 향유는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초저자극이기 때문에 아이가 발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원래 뭐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제품이었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유분기를 조금 더 줄여서 이 피부 밀착력도 더 높였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발라보면 딱 느껴지는 게 발랐을 때 지금 장마철이라서 되게 꿉꿉하잖아요. 아우 눅눅하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지금. 그래. 향도 유분기, 세지 않고. 유분기 네. 거의 없고 근데 여기에 이제 씨아버터가 들어간 게 딱 느껴지거든요. 화장품 중에서 씨아버터 원료 들어가면 일단 단가가 비싸지잖아요. 그쵸. 그만큼 되게 아껴서 넣는 성분인데 그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씨아버터를 내가 바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뻐졌다 디자인. 케이스도 예뻐지고요. 저는 전거보다 이게 예쁜 것 같아. 네, 용량도 약간 늘어났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포장도 없애면서 더더욱 좋은 제품으로 거듭난 마치구름. 네이버 이 검색 엔진에서 마치구름을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마치구름 검색하시면 되겠고 이스타몰에도 또 들어와 있으니까 요거 검색하셔서 진정한 보습크림 마치구름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드시지 마세요. 네, 소노코스 아이스랍니다. 사계절 중에 피부 관리가 가장 어려운 때를 하나만 꼽자면은 저는 여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겨울이 그래요? 응. 아, 겨울에 이제 건조하신 분들이 그렇고 저 같은 지성 피부는 여드름 올라오는. 아, 여름에? 여름에 올라와요. 여름에 왜냐하면은 수분은 또 부족하게 되고 쩍쩍 열 받아가지고 건조해지고 그러면서도 피지 분비는 많이 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필요한 라인인 것 같아요. 세안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머드팩으로 뭐 불필요한 것들 뽑아내고 그다음에 충전하고. 피부 관리는 사실 뭐 한번 딱 해가지고 딱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게 이 슬림핑 팩인 거 슬림핑 팩인 거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바르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간편해야 돼. 그냥 뭐 떼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딱 바르고 자면 되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그냥 화장 안 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바르고 나가도 되니까 이만큼 뭐 간편한 게 없죠 사실. 아주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호텔에 어메니티로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슬리핑팩 혹시 만약에 경험을 해보지 못하셨다. 이거 말만 듣고 안 사는 분들 많거든요. 한번 사보시면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 완전 만족하죠. 그렇습니다. 검색창에 소노코스를 검색하시거나 소노코스.net으로 들어가서 꼭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생입니다. 자, 2021년에 전체 신혼부부 중에 새롭게 결혼을 한 이 부부 중에 재혼부부 비중이 20%래요. 생각보다 높다. 전체 신혼부부가 118만 쌍이라고 봤을 때 재혼이 24만입니다. 이혼이 많아지는 만큼 재혼도 많아진 건데 그럼 재혼 커플들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 아, 요거를 알아보는 시간이 오늘 여성입니다. 재혼 통계를 볼게요. 남성 평균 재혼 연령은 50세입니다. 와. 아, 재혼이니까.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높네요. 생각보다 높다. 이 나이에도 많이 하시는구나. 그러게 평균이, 근데 나는 좀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평균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늦게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뭐 60세. 아, 70세.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게 원래 함정이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도 높아. 그러니까 뭐 그런 이건 좀 그 내가 그 상황이 안 돼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만약에 이혼을 했어. 근데 50 정도가 평균이니까 50이 됐다고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더라도 꼭 결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 그치. 결혼이라는 그 어떤 그 다시 틀에 갇혀야 되는가.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느낌으로 갈 것 같은데 이때에도 결혼을 한다는 거 아니야? 새롭게. 그리고 보통 나이가 많으면 재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더 결혼 안 하려고. 그냥 같이 사는 경우는 뭐 네. 많아질 수 있겠지. 사실혼 관계들은 있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지 않나요? 왜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진짜 뭐 재혼을 했어. 근데 그 여성분이 만약에 경제력이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에 이 여성을 지켜주고 싶어서 일부러 하는 분들도 있어. 들어가서 내 자식은 주지 않겠다. 뭐 이 여자를 먼저 책임겠다 이렇게 하시는 있겠지. 분들도 있으니까. 난 개인적으로 다시 만약에 내가 만약에 뭐 혼자가 된다면 이혼을 했다면 재혼은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근데 누군가 한 명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결혼을 다시 하지 않겠다. 너무 웃긴 것 같아. 왜죠? 말할 때마다 되게 박여사님이 싫을 것 같아요. 왜? 왜 만약에 이혼한다면 재혼은 다시 결혼은 안 한다. 뭐 그러니까 이상한 말은 아니잖아. 만약에 사랑이 나타나더라도 결혼이라는 형식을 다시 하진 않을 것 같아. 나도 그래. 이혼한 사람은 나도 다시 결혼을 할 것 같진 않아. 근데 같이 잘 살고
또 뭐 사랑을 주면서 그런 삶이 더 뭔가 그 관계가 더 고귀한 것 같아 느낌이 약간. 근데 재혼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결혼 생활에 느끼는 이런 것들이 저 그냥 방송 안 할래요. 귀가 많이 오버해서 그런지 몰라도 머리가 많이 젖어 있어. 내가 좀 많이 어디 그냥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얘기 쭉 됐죠? 그러면 네. 별로 좋지 않은 멘트들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네. 내가 지금 그게 한강에 빠진 것 같지. 좀 많이 좀 습하네요. 제주 자체가 갑자기 이상하네요. 그 아까 욕조에 빠진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느낌이 나요. 제 머리가 좀 이렇게 어디 좀 이렇게 젖어 있는 느낌이 나서 잘 안 되네요. 그래도 브레이크 잡았다. 네. 어디까지 가나 불러갔더니 얘기 안 하길 다행이야. 네. 느낌으로 좀 알아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네. 근데 이제 저희 주변에 그 축구 쪽. 축구 방송 쪽에 재혼한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재혼을 하는데 두 번째 결혼식도 생각보다 성대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세 번째도. 아, 세 번째도 그래? 아. 그거 울음표지 않아요? 우리 아빠 친구는 네 번인가 결혼식을 다 했어. 그 나이에도. 와. 아니 근데 신기해. 예를 들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여자가 초혼.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거야. 아 그래. 재혼하는 상대가 초혼이면 난 이해를 할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고. 근데 둘 다 재혼이면은 그걸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덜 들 것 같거든. 축하받고 싶나 보죠. 내가 만약에 한쪽이 초혼이라면 어느 정도 좀 그쪽에서 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이혼한 상태인데 재혼을 하려고 재혼이라기보다 새로운 여자가 나타났어. 근데 이 여자는 초혼이야. 근데 결혼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되게 나도 고민될 것 같아요. 과연 웬만하면 들어주고 싶지만 이거 또 식을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오는 게 우리나라 지금 머리의 어떤 그 구조상 느낌상 좀 아 굳이 남사스럽다 하는 생각도 할 것 같고 맞아요. 못 부를 것 같아 내 지인은. 나도 다시 새롭게 알게 된 지인만 불러야겠다. 모르는 사람들 새로운 이전 결혼식 때 안 왔던 사람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하객 알바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다. 아, 이런 경우에도 맞아. 그러네. 좀 인맥이 그렇다. 없다 친구가 없다만 가는 게 아니고 부르기 민망하니까. 그렇지. 채우긴 채워야 되니까. 맞춰줘야 되니까. 어쨌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이가 위에요. 여성은 45.73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5살 차이 나는 건데 이러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아직 괜찮다 나도. 그렇지. 45세니까 10년 여유 있네요. 그럼 평균이니까 이왕 할 거면 빨리 가야죠. 그래. 나중에 새로 하면 축의금 세게 줄게. 더 줘. 늦는 이유도 늦게 보이 늦게 어때 평균 연령이 늦다는 이 결과도 네. 왜 이렇게 말이 더 좋아요? 드라이기 없나요? 어디 좀 뭐지 말리고 좀 올게요. 내가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안 돌아가지?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야, 아까 초반에 거기서 네, 뭔가 좀 장마 때문이야. 그래 네. 다 장마 때문이야. 네. 정혜의 장마 한번 드세요. 이렇게 이제 그 평균 연령이 높은 이유도 그거 같아. 결혼하고 나서 이혼을 했어. 아직 그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불편함이나 충격, 어떤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덜 잊혀진 거야. 근데 그게 다 잊혀질 즈음에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이제 다시 그때 하니까 그때 다시 이제 그거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이 엿터질 때쯤 다시 또 한 번의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실수가 실수예요? 다시 결혼하는 건 실수다. 아니 저는 아니죠. 실수라고 그랬잖아 방금. 결혼 자체를 실수라고 보시네요? 이혼을 실패 아 이혼을 결혼을 아, 실패한 결혼을 경험했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 이런 분들에게는 실패했으니까. 악마. 아니 계속 이상한 말을 하잖아. 아니,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실수를 반복하니까. 망각하니까. 네, 좋습니다. 저 오늘 그 분량 할 만큼 하지 않았나요? 네,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형만 얘기한 걸로 클립 하나 뽑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진짜로.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힘들 때 결혼 생활을 까먹고 아, 이혼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좀 망각하고 맞아.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뭔가 외로운 생각. 마음만 남고. 그래. 누나는 재혼할 생각은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 근데 약간 근데 그 결혼 생활에 대한 아픔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듦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니고. 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재혼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벤트가 있거나. 확실히 결혼해야 될 뭔가 이벤트라는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둘이 너무 안 맞았거나 이렇지 결혼 생활 자체가 조금 안 맞았던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재혼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저처럼 저는 이제 제가 이혼을 하기 전까지 몰랐던 거고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보니까 저는 결혼 생활이 진짜 맞지 않는 타입이더라고요. 아, 그래, 난 그런 사람이 있다고 봐.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되는 사람들이나 아 나는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재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살면서 뭔가 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죠. 어쨌든 결혼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본다면은 뭐 법적으로 말하면 사실혼 이런 것처럼 결혼이라는 제도는 서로 이제 법적으로는 안 하고 서로 이제 쉽게 말해서 동거죠. 동거하면서 이제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은 있나요? 아니요. 아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공간에서 산다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공간을 침해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정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내가 누군가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해도 집은 따로 할 거예요. 어? 네. 근데 나 이거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나는 내 공간에 웬만한 사람이 못 들어온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아, 되게 그런 거 되게 깔끔하거나 그러세요? 그래서 집에서 진짜 이모랑 제가 20년 이상을 맞춰 살았잖아요. 그래서 맞춰진 거고 둘이 이 정도 아니면은 뭐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둘 다 이게 상한선이 너무 높아. 그렇지. 그래서 둘이 맞추는데도 되게 힘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맞아. 그런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런 내 공간에 누구 들어오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게 그 아주 신경질적으로 변해. 그 걔들 집 있죠. 거기는 본인 주인도 건드리면 안 된대. 안쪽에 손을 뻗는 행위도 걔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된다. 거기가 안정적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야 무슨 일이 있을 때 걔가 거기 들어가서 맞아, 쉬는데 맞아. 거기를 마음대로 막 청소하고 그래서 걔들이 쉬는 집은 청소도 잘 없을 때 청소해줘야 돼. 지들이 딴 데 돌아다니는데. 근데 나도 만약에 그런 나 이 얘기가 나는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 이게 더 좋지 않을까. 나는 야 그렇구나. 근데 신기하다. 이제 누군가랑 계속 이제 함께 공간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도 많죠. 있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너무 같이 붙어 있고 싶고 그치. 그러신 분들은 이제 떨어져 있으면 안 되지. 근데 같이 있어야지. 만약에 누나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어떤 그런 그 누나의 공간에 대해서 그 스타일 맞아. 공간을 이제 관리하는 그 법에 대해서 스타일 너무 딱 맞아. 너무 맞으면 너무 좋죠. 아 그러면 이제 근데 없을 것 같아. 그럼 단지 이제 그런 그 본인의 어떤 그 성향 때문에 공간을 관리하는 성향 때문에. 근데 상상만 해도 좋네요. 나랑 만약에 거의 비슷한 사람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어야지 일단 맞출 수 있는 거죠? 몇 가지만 말씀드리 이게 깔끔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지. 제가 깔끔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 기준이에요. 저는 욕실을 한번 쓸 때마다 하나도 뭘 남겨놓고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도 남겨놓고 나오지 않거든요. 물기 뭐 이런 것도. 물기는 물론 다 닦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나는 물기도 다 닦고 나와. 뭐 어쨌든 머리카락이나 물건이나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야 되고 뭐 묻어 있는 거, 막 떨어진 거 하나도 없어야 돼요. 뭐 털레기 하나 뭐 이런 거 싫어하나 안 돼요. 싫어 싫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샤워하고 그냥 남겨. 나왔다. 그런데 내가 이제 뭐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아 저거 좀 치워달라. 그러면 아 저거 욕실 청소할 때 한 번에 하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왜냐면 난 매번 깨끗해야 되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몇 가지가. 그러기 쉽지 않아. 상대방이. 맞아 맞아. 여자도 잘 안 해요. 그럼. 물도 안 아 여자. 오줌 다 튀겨놓고. 야 오줌이 나 딴 것도 봤어. 뭐 뭘 튀겼어? 아 똥을 밖에 쌌나요? 똥 뚜껑 덮고 그 위에다가. 아니, 저는 내가 형네 집에 자주 출입을 했었잖아요. 형 집에서 방송했을 때 그게 생각해보면 2년에 3년 정도야 길었어. 근데 이제 예전 집 말고 김포로 옮긴 다음에 형 이제 안에 있는 화장실을 형수랑 애기들이 쓰고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형이 썼어요. 그럼 내가 이제 가서 손을 씻거나 뭐 오래 집에 있어야 될 때 뭐 그럴 경우 있잖아. 아니면 내가 입이 텁텁해서 내 가져간 칫솔 양치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그 화장실을 가 양치하다 토했어? 그런 것까지는 다행히 안 왔지만 그 이제 저희 회사에서 10층이 메인 이제 사무실이잖아요. 네? 거기를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아니라 슈레딩거의 변기라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사로에 딱 들어갔어. 근데 변기 뚜껑이 덮여 있어. 그러면 이거 열었을 때 뭐가 있을지를 두렵죠. 두렵죠. 아, 제발 아무것도 없어. 판도라의 상자. 딱 열은 순간 할 때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잖아. 똥 한 번 있었어. 그럼 내 똥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야 그럼? 아마 애기 기저귀 갈다가 거기다가 아마 떨고 녹였을 거예요. 성인 똥이었어. 아니. 자은이가 본적 있나 봐. 아니야. 자은이가
자은이가 그 자은이가 다섯 번. 걔가 진짜 어릴 때부터 샀어. 어렸을 때부터. 애들은 왜 나? 그러니까 누가 몰라서 그래. 너 얘 한번 놔봐. 아니 무섭다 보다. 진짜 구렁이가 나온다. 구렁이가 나와. 깜짝깜짝 놀란다 진짜. 그 소변은 뭐 그리고 너 그런 게 있고요. 설사 내 거라고 내 건 아니지만 내 거라고 해도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솔직히. 그 매너 존나 없는 거지. 이게 먼저 물을 안 내린 적 있다고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넘어가면 되지.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새끼 이거 진짜 그 얘기만 안 했어도 그 얘기만 내가 다시 안 올렸을 텐데 그 큰 거를 하면서 안 내린 적은 없고 아마 자은이 진짜 기저귀 갈다가 내가 그렇게 했을 거야 진짜야 거의 없고 거의 없 모르지 진짜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얘가 그랬다니까 내가 별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하고 그게 있어요 언제 까먹냐면 커피 한 잔 더 마실래? 맞아 네. 맞아 카페인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언제 그러냐면 예, 누나는 아마 기겁할 거지. 아마 그런 식의 스타일이면. 어. 나 같은 경우는. 왜냐면, 내가 이제, 볼일을 보고, 작은 거. 소변을 보고, 바로 샤워를 해. 그럼 바로, 그 소변을 보고 바로 샤워를 하면, 그, 찬물이 안 나와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오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싫으니까, 저는 물을 틀어놓고 일단 볼일을 보거든요. 그럼 물이 이제 뜨거워지니까 찬물이 처음에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샤워 다 끝나고 내려야지. 내가 지금 저기 들어가면은 물이 갑자기 뜨거워질 테니까 이런 것 때문에 까먹는 거야. 무슨 말이야? 편지. 진짜 못 알아듣겠어. 어쨌든 물이 찬물이 바로 나오면 몸이 찰까봐. 물을 틀어놓고 수세를 맞서 내리면 되잖아. 샤워를 해. 그러니까 그때 얼른 들어가 샤워한 다음에 물 내리는 걸 깜빡하고 그냥 나왔다는 거야.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물을 내리고 샤워하면 되잖아. 그걸 까먹는다는 거죠. 물을 내리고 샤워를 하면 물 온도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물 내리면 뜨거운 물이 확 나와. 바로 들어가는데. 그거 자체가 잠깐이 싫어서. 별지겠다. 네. 그래서 그 가끔씩 그럴 때 와이프가 딱 확인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누나 같은 스타일은 완전 기겁을 하겠다. 기겁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난리나죠. 네. 뭐 같이 살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많아. 네. 많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밤에 아침에 딱 갔는데 화장실 물을 안 내려놓고 밤에 맞아. 이제 하고서는 남편의 얘기는 이제 소리 날까 봐 한데 이해가 안 가. 나도 이해가 안 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지. 아침부터. 안 좋지. 나도 그거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딱 그 이유 때문에. 난 그 생각도 한 적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가능한 상황이라면 3층이야 공동 공간 내 공간 꿈이잖아 저번에 와이프 공간 와이프 그래서 너렇게 일하는 거야 분리 건물 살라고 분리 괜찮네 너무 그런 것도 괜찮다 네. 좋지 근데 진짜 집을 따로 사는 거는 뭔가 부부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건 좋은데 같이 써야 되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는 그래도 침실은 같이 쓰는 게 좋다 그럼 침실 그 다음에 뭐 나 뭐 할 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어차피 그 공간 네가 잘 치울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이게 한 건물에 있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여기를 신경을 쓰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거지 치우기 싫다면 내가 사람을 부르겠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나는 내 공간에 누가 들어오는 게 싫다. 싫어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맞아.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너는 그거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하니까. 나는 일단 그거 눈에 보이면 스트레스거든.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말아야지. 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래. 그게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넘겨다보고. 자, 재혼에 대한 인식은 재혼을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결혼의 형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또 많고 예전에는 솔직히 애 때문에 산다. 그치. 또 애를 위해서 뭐 엄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재혼에 대한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애가 뭐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생 뭐 이런 경우일 때 더더욱더. 살다 보면 이런 집안도 있고 저런 집안도 있고 내가 애 잘 키우면 둘이 있는 것보다 내가 잘 키우면 하나가 키우는 것도 더 잘해줄 때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어떤 그 생각의 차이 생각의 어떤 그 크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네. 제가 지금 말 잘하고 있나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직 덜 말랐나요? 아 지금 예. 오늘 안에 안 말랐어요. 아 그래요. 네. 꼭 마르시길. 네. 자 재혼 대상자들은 뭘 보는가? 요거를 좀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종합적으로 보죠. 남자는 4명 중에 3명이
외모를 재혼인데 재혼을 정신을 못 차렸어. 외모를 본다고 하고 반대로 여성은 10명 중 8명이 경제력을 본다. 이건 초혼이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왠지. 바뀌어도 똑같을 것 같아. 나도 초혼도 이런 비율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그 불편한 진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여성의 외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능력 이른바 경제력이 높은 남자들과 맺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남자가 돈을 잘 벌면 잘 벌수록 여성들의 여자와. 외모를 보기 더 많이 보고 맞습니다. 이거는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지 그냥 그 옛날에 수렵시대 그럴 때는 그냥 사냥하는 그런 능력이었던 그렇죠. 게 그냥 경제력으로 치환이 그게 돈이야. 그게 그거지. 그게 돈이잖아. 근데 내가 그때 돈 좀 없을 때 결혼했나 봐요. 그러면 왜 이래? 이렇게 끝까지 계속 갈 거야? 네? 이렇게 끝까지 갈 거야? 왜 싸웠어? 뭐 며칠 치고 치고 제주도에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형수는 네. 참 예쁜 여성이죠. 네. 김포샤크. 네. 오늘 김포에서 상어에게 물린 사람 있으면 전주 알 거예요. 한강에서 뭐 물 범람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예예예. 네. 자, 오늘은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술겜 이 사회이사 명예이사님을 네. 대신해서 술겜의 효능을 최근에 느낀 적이 있으신 분들은 간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간증도 필요 없지 않나요? 근데 진짜 이거 딴 숙취해소제랑 차이 좀 나지 않아요? 완전 그쵸? 나죠. 전... 아, 이게 왜냐하면 종윤이랑 술 먹을 때마다 그 누구보다 제일 열심히 먹는 게 종윤입니다. 아, 되게 네. 잘 챙겨 드신다. 제가 다음날 두통이 심해요. 속은 문제가 없는데 항상 머리가 그냥 좀 조금 마셔도 머리가 아프더라고. 근데 술겜을 만약에 뭐 형이랑 좀 뭐 얘기하다가 조금 과음한다 그러면 내포 먹거든요. 내포 먹는데 정말 다음 날 말짱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먹으면 되는구나. 저희 남편은 되게 웃긴 게 맨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먹고 나서 나는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맨날 챙겨 듣잖아요. 최근에 이제 다른 집이랑 술을 먹는데 이걸 딱 챙겨 주니까 이거 먹어보라고. 그래. 진짜 효과 좋다고 이렇게 본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리얼로 달라. 달라요. 영한 네이처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술게임은 뭐 술 마시기 전. 다음날 일어나서도 좋지만 마시기 시작한 다음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 소주 두 병 드시는 분이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병 마시고 먹고 그 다음 두 번째 마시고 먹고 그러면 다음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 먹을 수 있지. 더 드시는 거 좋은데 이제 또 너무 또 건강을 위해서 근데 술겜이 있다면 더 드셔도 된다. 아. 그렇습니다.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셔서 술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샌드비 아주 대량으로 편안하게 발송을 해줄 수 있는 상품권 발송 업체고요. 자, 주원이 형은 만약에 시장 탈출 멤버들에게 샌드비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내준다. 그러면 지금 란이랑 보배가 있어요. 뭘 보내주고 싶으신가요?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부침개가 있으면 부침개 전 만들 수 있는 약간 그런 것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전을 만들어 부쳐와라. 아, 여기 부쳐먹어라. 부쳐먹어라. 비도 오니까. 자, 부침개 보배는? 네. 저 부침개예요? 너가 부침개. 네. 부침개가 어때서? 좋아. 네. 고배는 이제 뭐 없겠지만 뭐 도토리묵 뭐 이런 거. 네. 굉장히 센스 있는 선물이네요. 네. 네. 도토리묵 믹스도 있어. 네, 그래. 네. 도토리묵 믹스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놀랍네요. 네. 네. 하지만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고배한테 어울리는 선물은 상품감 읽고 오셨네요. 그 상품권. 상품권을 놓고 왔다네요. 상품권. 식사상품권. 식사상품권. 아니 왜 여기 사먹는 거고 난 해먹는 거야? 아니 다시 얘기하는 거죠. 예. 약간 장난이었었고. 맨날 집에서 치킨 튀겨 그러니까. 예. 편안하게 맛있게라. 식사상품권. 또 이제 그 라니 같은 경우에는 그 부침개 역시. 네. 잘 지져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방금 이제 조원 형이 얘기한 것처럼 상품권류가 많이 있어요. 문화상품권, 네이버페이 쿠폰, 신세계 상품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상품권은
뭐 선물하기 제일 좋죠. 어, 제일 보내드리면 무난하죠. 아주 제일 또 좋으니까. 기업에서 이용을 할 경우에는 고객사랑 또 담당하는 직원이랑 1대1 매칭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하기 상담하기 아주 편안하니까 좋다고 보고 다양한 이벤트랑 기획전이 있습니다. 여름 복날 선물 모음전 그리고 미국 현지 고객 발송, 발송 누적 금액 페이백 그리고 발송 우수 학생의 샌디비 장학금 증정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스타TV 동반자 모바일 상품권 최고의 업체입니다. 샌디비 꼭 기억해주세요. 건강한 영양간식 런던 방앗간입니다. 두 가지 맛이 있죠? 라니가 들고 있는 거는 두 가지 맛이 같이 들어가 있는 패키징인데 오리지널 그 다음에 시그니처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좀 슴슴하게 콩의 맛을 담백하게 즐기고 싶다 하시면 오리지널 드시면 되고요. 지금 주원이 형이 까먹고 있는 게 시그니처죠.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 들었지만 콩 선별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말 부드러워졌습니다. 드시던 분들 중에 주원이 형처럼 이가 평상시 흔들리는 분들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흔들리진 않아요. 놓친 애들. 좀 위험해. 나가. 어 그럼. 놓친네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 놓친 애 너가 그랬어. 얘가 잡아 씌운다. 얘는 그러다 나가라고 그랬고 놓친 애라고 그랬어. 오늘 네. 방송 기대하세요. 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아니, 누가 옆에서 속삭이더라고. 근데 난이는 오늘 방송에서 그 검은 콩처럼 아그자아그자 씹어주세요. 그렇다.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대량 주문 같은 거 생각이 나시면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잡은 검정콩 영양간식 런던 방앗간입니다. 자, 재훈 얘기 좀 해봤고요. 이제 판관 소문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원 형 좀 읽어주시죠. 네. 20대 중후반으로 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기가 낳기 싫다는 여자친구, 그 앞에서 고민하는 남자친구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0대 중후반으로 가고 있는 JK 남자입니다. 저는 7년 넘게 만난 동갑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20살쯤 유치한 이유로 잠깐 한 달 정도 헤어진 적도 있지만 지금까지 성격도 잘 맞고 먹는 거나 여행 갈 때 코드도 다 잘 맞아서 잘 만나고 있습니다. 연애 초반만 하더라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은 없었지만 7년 넘게 만나다 보니 주변에서는 결혼 언제 하냐, 여자 그렇게 오래 만났으면 책임져야 하는 거다 등등 이런 소리를 장난 섞어서 툭툭 던지는 사람들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듣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자친구가 만나면 여전히 재밌고 결혼해서 같이 살아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의 준비가 되면 결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30살 전에는 결혼할 생각 끈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여자친구한테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건 주변에서 자꾸 결혼 언제 하냐고 물어보지 않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 넌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냐고 여자친구가 물어봐서 말해줬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여자친구는 혹시 더 빠르게 서른 전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너는 언제가 좋을 것 같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여자친구 역시 서른 살 전에는 준비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서 서른 살 이후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되게 먼 얘기인 거예요. 아직. 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원하는 결혼 생활을 살짝 얘기했었습니다. 나는 너랑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싶고 점점점 라고 하던 찰나 여자친구는 나 애 안 낳을 건데? 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미치겠다. 나 애 안 낳을 건데? 어떡할 건데? 이렇게 유상무처럼. 네. 어느 정도 살짝의 느낌은 알고 있었지만 여자친구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 조금 마음이 허하더군요. 물론 지금 당장 결혼을 할 건 아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촌동생도 밑으로 7명이나 있고 갓난아기 때부터 다 기억이 나서 아기들과 잘 놀아주고 이뻐해줬던 것 때문인지 저는 아기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여자친구도 잘 알고 있어서인지 나는 아기가 낳기 싫은데 너 때문에 낳을 것 같다고 너가 정말 잘 키울 것 같다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6명 정도 되는 오랜 동네 친구들 중에서도 나는 친구들 중에서도 애 안 낳고 싶다는 쪽이야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애기 안 낳을 거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도 물어봤는데 난 그럼 고민해봐야지 라고 했습니다. 너는 그럼 내가 좋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애를 낳아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결혼하면 애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해온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어서 제대로 대꾸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아이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 그때도 여자친구가 아이를 갖는 게 싫다고 하면 정말 같이 있는 게 좋고 재밌지만 결혼은 아닌 건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를 안 낳는다면 결혼을 왜 하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애기 안 낳을 건데 결혼할 거라면 뭐하러 결혼하냐? 그냥 동거인 하면 되지? 라고 종종 했었습니다. 물론 낳기 싫다는데 억지로 낳아달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성 출연자분들은 원래부터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고 결혼 전에 얘기를 다 하고 결혼한 건지 궁금합니다. 또 나중에 저런 얘기를 다시 할 때 어떻게 말하면 살짝 설득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엽다. 귀여워. 귀엽네요. 네. 이게 좀 그 나이대가 아무래도 네. 많이 좀 그 20대 중후반이니까 뭐 27, 28 정도 되겠죠? 네. 근데 20살 때 또 헤어졌다고 하니까 10대부터 그치? 연애를 했나 봐요. 뭐 예. 네. 뭐 20대 초반 뭐 요때부터 만난 것 같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연자분 나이대 다들 하는 얘기고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네. 결론을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커플들 중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좀 있죠. 네. 20대 중후반에. 20대 중후반에. 네. 정말 부질없는 싸움이죠. 아무 의미 없는. 아. 네네. 일단, 이때 생각하는 애를 낳겠다, 낳지 않겠다는, 진짜 인생 계획으로 보기 어렵죠. 네, 아직 전혀, 그러니까 결혼도 지금 언제, 결혼을 언제 할까? 잘 모르겠는데, 30살 전에는 나는 준비도 안 돼서 안 하고 싶어. 30살 후에, 특히 이제 뭐 40이 넘어가면은 그렇지 않지만 5년 단위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지만 20대 중후반에 5년 단위는 진짜 한 2, 30년 후의 일이거든. 그럼요. 1년도 다른데. 완전 그러니까 결혼 언제 할까? 결혼 아직 아무 생각 없는데 지금 2단계인 거예요. 전혀 계획도 없고. 근데 결혼의 그 다음 단계인 아기를 낳을지 말지를 고민한다. 이거 과연 현실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그러면 혹시 두 분은 결혼하기 전에 아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결혼했었나요? 전혀 안 했었나요? 뭐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결혼을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고 하는 게 맞는 건데 뭔가 그 결혼 후의 삶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아이를 낳을 것인지 말 것인지 뭐 몇 명을 낳으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때에 낳을 것인지 그런 거를 진지하게 대화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당연히 의뢰 결혼을 하면은 뭐 아이를 한둘은 낳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결혼했거든요. 맞아. 그러면 아이를 절대 안 낳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구간은 있었어요? 절대 안 낳겠다는 없었어요. 근데 절대 안 낳겠다 정도로 말을 하는 사람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분이 어쨌든 뭐 결혼은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자분이 나는 절대 안 낳고 싶어라면 안 바뀌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간혹 안 바뀌는 경우가 있다. 있어요. 아니요. 저도 절대 안 낳는다고 했었고. 나도 20살, 20대 중반 네. 정도는 난 절대. 절대 안 낳을 건데. 결혼하면 35 외에는 절대 안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케이. 그래서 결혼해서 어쨌든 애를 낳는 거는 그 아이를 생각할 때부터는 여자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엄청나죠. 그래서 남자가 나이 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말하겠지 젊고 그러니까 결혼하면 생각 바뀔 거야. 근데 그 위험해. 그렇지. 위험해. 근데 안 바뀌잖아. 그럼 그때부터 또 불행이 시작. 그 이혼 사유야. 네, 그러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뜯어줘야 되거든. 근데 여자 입장에서 황당하지. 아니 나 말을 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낫고.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르다. 너무 이르긴 하지만 뭐. 정말로 이 생각이 안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잘 얘기했으면 좋겠고 저도 결혼할 때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라니 생각처럼 의뢰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혼하면 대부분이죠. 애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그래도 결혼해서 낳자 그래 애 낳자 그래도 좀 나면 우리 더 행복할 거야 아이들 얼마나 예쁘니 해서 근데 이 여자 생각은 내심 나는 좀 부정적인 좀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심 날 생각이 있었어. 근데 겉으로는 그래 네가 낳아달라면 그래 낳자 했는데 이제 그게 약간 책임 전가가 되는 거지. 육아를 하고 했는데 남편한테 네가 낳자고 했는데 나한테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너 애 낳고 너 뭐 육아하고 뭐 그렇게 하고 해. 근데 물론 서로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괜찮아. 근데 외벌이야. 외벌이야. 남자가 벌고 오고 하는데
좀 육아나 이런 것도 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자기가 봤을 때. 근데 야 네가 나 참해. 이래버리면 이것도 볼 때리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난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하고 하는 게 나도 얘기해야 돼. 맞다. 그리고 네. 만약에 뭐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되게 저도 귀엽다 했을 텐데 어쨌든 7년을 그래도 만나셨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관계에서는 한번 좀 제대로 얘기해보고 아니야, 해야 되지 왜냐하면 않을까? 그 전조는 여기 있어요. 그 전에 결혼 언제 할 건데? 나는 서른 전에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고 몰라 서른 살 이후? 너는? 나도 한 서른 살 이후? 그러면 아직 애기 맞아.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맞아. 나도 이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아직. 약간 부담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 있는 것 같아. 20대에 7년 만난 거랑 30대 이른바 결혼 정년기 때쯤 만난 7개월보다도 어떤 맞아요. 깊이가 진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나는 생각이 없는데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심각하게 얘기를 해보는 게 맞다고 맞아요. 봅니다만 지금 얘기하는 그 7년의 시간과 나이를 생각을 한다면 아직 이런 얘기를 깊이 있게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생각도 그럼요. 저는 이거는 문선 누나 얘기에 조금 동감을 합니다. 네. 결혼이 먼저 뭐지? 결혼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이거 왜냐면 결혼에 거지.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저는 오히려 이 7년이라는 것 때문에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안 맞으면 안 맞으면 빨리 정리해야 되고 20대 후반이면은 만약에 그럼 연애를 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 바로 뭐 뚝딱하고 다른 다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7년이나 만났는데 스타일 안 맞으면 그러면은 빨리 정리하고 나랑 좀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게 더 시간 낭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래요. 만약에 아이 계획에 대한 대화를 나눌 거다라면은 이미 이제 결혼이 전제가 된 어떤 그런 시점이어야 될 것이고 이건 보셔야 돼요. 결혼 시점에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이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는 죽어도 아이 계획은 없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내 인생에 애는 없다라고 진지하게 말을 한다면 그건 진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니다. 결혼 언제 할지 모르고 애 안 날 건데 이거는 나중에 바뀔 여지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다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저도 이 나이 때 난 내 인생에 애는 죽어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30대 초반까지도. 네. 근데 희한하게 뭔가 그 호르몬 때문인지 이 나이가 일정 나이가 한 33, 34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일정 나이가 되니까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 저도 구체적으로 우리는 아이를 몇 명 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결혼하면은 이때쯤 애를 난다. 낳는다. 우리는 애를 난다. 둘 정도는 난다. 약간 이런 전제는 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남자분이 여자분이 내 인생에 절대 아이는 없다. 이럼 없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네, 그건 거야. 바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까 이스타가 말한 것처럼 그런데 이 여자가 나중에 결혼하면 생각 달라지겠지?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그럴 리가 없지. 저는 만약에 이런 얘기를 좀 더 심도 깊게 하시려면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나오는 얘기 왜냐면 결혼에 대한 생각도 내가 보기엔 둘 다 아주 그냥 그 뜬금 잡는 얘기처럼 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보배는 그러면 아이를 그래도 낳아야지 혹은 뭐 낳는 거지라고 생각이 바뀐 순간은 언젠가요? 그 결혼을 결심하면서부터 아 그때 바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아까 살짝 보통 그렇게 20대 여성이 막 나는 애를 꼭 낳고 싶어 아 그런 애들이 있긴 있지 있다. 어렸을 있지도. 때부터 있어. 현모양처가 있어, 꿈인 있어. 애들 그래 나 애기 3명 낳을 거야 맞아 그거는 있어 근데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뭐 여기도 근데 좀 낳지만, 바뀌죠 그죠 그게 나중에 바뀌는 거죠 그게 맞아. 저 여자친구 처음에 저 만났을 때 자기 절대 애기 안 낳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 가능하면 세 명도 예쁠 것 같은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도 나도 결혼할 때쯤에 세 명 얘기하고 했었어. 그러면 위에 누나 둘 아들 막내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은 이거 확실히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낳으면은 다시 바뀔 거예요. 아, 또 그렇게 셋이 조율될 거예요. 아, 둘 정도로 너 많다 셋은 셋은 안 되겠구나. 막 근데 이것도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랑 결혼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미래를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접어드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 단계까지도 안 간 것 같아. 그럼 그 단계를 만약에 확인을 하고 싶다면 빨리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그래. 근데 뭐 조금 걸리는 건
뭐 친구들 중에서도 애 안 낳고 싶다 쪽이야. 막 안 낳으면 어떡할 건데 이런 얘기까지는 사실 저는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 본인의 마인드셋일 수도 있다. 여성분이. 그럼 그런 건 한번 들어보면 좋지. 그래, 진짜 얘기는 좀 해봐야 돼. 맞아. 근데 이게 정말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까. 당연하지. 뭐 지금은 아직 뭐 결혼 얘기도 안 나오고 뭐 아직 좀 연애하는 기간은 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고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2-3년 안에는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네. 근데 네 생각 진짜 안 바뀔 것 같아. 그때까지 그러면은 아니 그때 또 바뀔 수도 있지라면 또 모르겠지. 그렇지, 그렇지. 완전히 닫혀 있으면 완전 닫혀. 와 그러면 우리 이건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우리 사회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설사 헤어짐 때문에 마음 아프더라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진짜 자기네 애는 이렇게 원하는데 그때 빠그러지는 것보다 지금 마음 아픈 게 낫지. 이 만약 이분들이 26이라는 가정하에 26에 연애를 하고 있다가 아이를 안 낳고 싶다는 이유로 헤어지는 게 과연 맞는가? 나는 연애를 더 재밌게 즐겁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딴 사람이랑 즐겁게 하면 되지. 나는 헤어짐. 아니 왜냐하면은 나는 그런 것 같아. 만약 정말 그렇다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도 맞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또 아이 때문에 헤어지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게 안 맞는다고 해서. 좀 너무 늦다. 그럼 거기까지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7년을 만났고 함께한 시간이 많고 서로의 가치관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공유했을 텐데 아예 얘기도 한번 그래도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했는데 나는 결혼을 하는 이유가 아이가 되게 중요해. 근데 여자친구는 보니까 결혼생활에서 난 아이 안 낳고 싶은 데가 되게 강해. 그러면 나는 이건 되게 안 맞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별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나 그 30대 초반까지 아기를 저는 좋아하지만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나는 절대 애를 낳을 수가 없다. 내가 키우고 싶은 수준이 있는데 지금 내가 받는 월급이 있는데 이건 불가능하다. 근데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자마자 생각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상황이 좋으니까. 그치. 근데 그건 있어. 만약에 나 이 상황이야. 근데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봤으면 좋겠는데 27 칩시다? 뭐 26, 27인데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이 상대방이 나는 생각이 없다라고 그러면 저는 헤어질 것 같아요. 나는 헤어질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6개월 만에 1년 만에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7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쵸. 물론 6개월 1년 만에 결혼하려면 이거보다 나이가 좀 더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 나이 때 결혼하는 사람이 또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얘기를 조금은 심도 깊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나는 그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는데 나는 20대 초반부터 연애할 때 단 한 번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난 나이가 어리니까 연애만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연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결혼 상대였나요? 결혼할 수 있다. 잘 만나면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빨리 헤어졌는지도 몰라. 그래. 나는. 그게 좋은 걸 수도 있어. 나는 그래서 연애 상대를 많이 만난 건가? 뭐 보통에 비해서는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그럴 수 있지. 나는 반대인데. 나는 한 번도 결혼을 전제해보고 만난 적이 없는데. 나는 근데 그랬었어. 결계였어? 결혼을 아예 생각 없었으니까. 연애 상대로만 생각을 했지 결혼 상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진짜 또 실수할 뻔했네. 그래서 복합적인 걸 많이 봤어요, 정말. 실수할 뻔했네. 복합적인 걸 들어도 복합적인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가볍게 만난 여자는 없었어요, 저는 연애할 때. 그러니까 이건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보긴 봐야겠다. 맞아. 저도 보배처럼 뭐 다는 아니고 31살, 2살 그때까지는 전혀 결혼 전제 없이. 그래서 한 29 때 만난 남자친구가 되게 서운해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도 안 하냐.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뭔 결혼이야 아직 29인데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만나는 사람부터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전까지는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걸 수 있고 만약에 이스타처럼 되게 어릴 때부터 만난 사람마다 다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또 좀 심각한 서울 전제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스스로는 이런 게 이제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겠죠. 그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아요. 왜 농담 삼아 벌써 첫눈에 반했다 그러면서 신혼집까지 뭐 상상했다 그런 농담 하잖아. 금사빠. 근데 절대적으로 남자들의 비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애가 있었을 때 내가
자은이가 8살이니까 지금의 와이프라면 아 내가 20살에 자은이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20살에? 어. 아, 그럼 와이프가 완전히 합성된다.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와이프가.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스무 살 때. 형수가 16살이야. 아, 와이프가 스무 살. 내가 24살 때. 중학생 아니야?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중학생 안 되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20살. 그러니까 어떤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의 힘듦이 없었다면. 네. 어리다고 해서 힘듦이 없었다면 20살, 24살. 그러면 내가 이제 32살에 자은이가 8살인 거잖아. 그러면은 참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진짜? 네. 움직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아, 모르겠어. 근데 뭐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나는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내 24살이 너무 철이 없어서. 그래, 그래. 어려워. 이게 물리적으로 키우기에는.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짬밥이라는 게 있잖아.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나 30대 초반도 내 순간에 창피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근데 뭐 상상인 거지. 그냥 어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조금 더 이제 애들 크면, 만약에 내가 지금 나이야? 그럼 지금 나이면 장한이가 벌써 중고등학생이란 말이야.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그 기준으로 본다면. 24살에 애를 낳았다면. 아, 예. 그러면 이 나이 때부터 이제 와이프랑 더 편하게 좀 더 젊을 때부터 젊을 때부터 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죠. 나는 거꾸로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넣었으면 너무 일찍 했으면 정말 너무 분명히 하고 싶은 것도 많아. 나고 싶은 것도 많아. 위기가 많았을 거야. 일찍 결혼한 후배들 후회하는 경우 저 많이 봤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결혼 생활도 괜찮은데. 늦게 할 걸 그랬다. 맞아. 놀 거 다 놀고. 그 시기에 그러니까, 누릴 걸 또 못 누리고. 그래. 그렇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거지. 대시간 다 있는 거니까. 밀어놓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얘기를 조금 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식의 생각을 각자 다르게 했는지를 들으셨을 테니까. 네. 어쨌든, 7년이면 오래 만나셨네.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자, 네.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